네, 안녕하세요. 아톤24 이 친구 게임입니다. 오늘은 이 4세대 신형 카니발 운행 영상과 시승 영상 그리고 뒷좌석 설명 영상 보여드리려고 제가 대전까지 내려왔고요. 오늘은 운행 영상과 간단한 운행 영상과 함께 리어 모니터 촬영 시승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가보실까요? 자, 저희는 이제 연비 및 이 주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근처로 갈 건데요. 제가 근처로 이제 최근에 생긴 국립 세종 수목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 국도를 통과하는 자, 주행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제가 더뉴 카니발도 몰아봤었는데 이 4세대 카니발은 상당히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핸들링도 많이 가벼워졌고요. 제가 첫 운행인 만큼 조심히 운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3.3km 정도 가는데 지금은 이제 막 출발해서 연비가 5로 나오네요. 이제 도착해서까지 중간중간 연비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700m 앞 남세종 IC 교차로에서 우선한 세종 방향 직진. 가족을 위한 차, 이제는 아빠의 로망까지 챙긴 카니발. 4세대 신형 카니발의 1열,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더뉴 카니발은 주변 탑승자의 편의 및 만족도가 중점이어서 나를 위한 차가 아닌 가족을 위한 차라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했는데 이번 4세대 신형 카니발에서는 1열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모습과 공간 그리고 정숙성에 따른 세단의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카니발의 오너가 되시는 아빠들에게도 좋은 패밀리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빠들의 로망 실현 이제는 미니밴에서 세단을 운전하는 느낌까지 앞으로의 카니발은 아빠들의 로망까지 책임져줄 완성도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스럽습니다. 카니발 1열 이제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아. 그렇다고 2-3열이 부족한 건 또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대를 연결해줄 더욱 완성도 높은 카니발이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열에 앉아서 탑승 소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소파에 앉아서 이동하면 딱 이 느낌일 것 같습니다. 3세대 대비 시트의 편안함이 느껴지고요. 더뉴 카니발 대비 부드러운 느낌이 더 안정적입니다. 새 차라 그런지 만족도가 높아 불편함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레그룸 공간도 넓게 쓸 수 있고 공간의 협소함에서 오는 답답함이 없다 보니 승차감으로까지 기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승차감입니다. 협소합니다. 앞뒤 움직임 폭이 생각보다 좁아 이 부분은 연장이 필요로 해보입니다. 제가 레일 연장된 더뉴 카니발을 타봐서 그런지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니었지만 3열로 인해 대가족이 함께 이동할 수 있기에 이 부분에서는 정신적으로 타협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차량의 스펙은 저보다 정리를 잘하신 분들이 많기에 카니발만의 장점과 만족하는 부분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카니발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4세대의 카니발도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 확보와 활용성을 통하여 아이들과 함께 차박에서 1박을 할 수 있습니다. 차박 캠핑,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차박이 유행하면서 카니발이 빛을 내는 부분입니다. 또한 패밀리카의 끝판왕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댁 또는 처가댁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 차로 6인 정도가 쾌적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아이들과의 추억과 부모님께 효도까지 책임질 드림이로 제격입니다. 더뉴크 하니발까지는 솔직히 운전석 중심이 아닌 2열 및 뒷편 중심의 공조 시트 구조였다면 이번 4세대의 신형 카니발은 세단급 승차감과 운전석의 멋스러운 디자인을 통하여 아빠의 로망도 충족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관의 디자인도 아이들이 상상이 더해진다면 우주선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만족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충분한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 및 내부 공간은 당연 따라올 차량이 없습니다. 골프 과학 및 유모차까지 충분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아이들과 차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하기에 충분한 쾌적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댁 또는 처가댁 부모님을 모시고 6인 정도가 하나의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빠의 로망까지 만족시켜줄 운전석 디자인과 승차감, 충분한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까지. 이번 4세대의 신형 카니발 가솔린을 탑승하면서 더뉴보다 나아진 부분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이제 연비와 2열에 들어가는 리어 모니터 그리고 1열에 들어가는 목베개까지 액세서리 위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비 리뷰. 네, 도착하였는데요. 제가 저속 주행이고 신호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급출발, 이 천천히 브레이크 제동으로 인해서 연비는 11.5 나왔네요. 네,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 이제 리어 모니터하고 나머지 영상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